여러분, 2020년에도 일사일포와 함께할 아나운서 강다솜입니다. 2020년 경자년은 쥐의 해예요. 올해는 돼지 해였고 내년은 12지가 바뀌는 첫 번째 쥐의 해인데요. 쥐는 부지런함과 영리함을 상징한다고 하죠. 자, 그럼 그런 한 해 보낼 준비 되셨나요?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제가 정리해왔습니다. 제일 솔깃솔깃한 돈 얘기 해드릴게요. 우선 내년에 최저시급 8,590원입니다. 월급으로 환산하면 이 금액이라고 하니까요. 알바생들 꼭 잘 알아둬야겠죠. 주 52시간 근무제도 확대됩니다. 50인에서 299인 중소기업에도 적용돼요. 대신 1년의 계도기간이 있습니다. 그리고 달력에 빨간 날 있잖아요. 1월 1일 현충일 같은 요 빨간 날들. 이게 원래는 공무원들한테만 공휴일이었거든요. 근데 내년부터는 민간기업에서도 단계적으로 법정 공휴일이 적용됩니다. 시작해요. 그래서 이때 쉬어도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연차까지 안 와도 됩니다. 주민등록증이 14년 만에 바뀌어요. 보안성이 강화됐고요. 디자인도 좀 달라집니다. 그리고 내년 10월부터는 주민번호 뒷자리 부여 체계가 바뀐다고 하는데요. 원래 방식대로라면 번호를 보고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는지 유추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랜덤으로 부여된다네요. 이 밖에도요. 초록색에서 남색으로 바뀌는 새로운 여권 디자인이 내년부터 적용되고요. 전에 한번 전해드렸던 모바일 운전면허증 이것도 내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마트에서 썼던 포장용 종이박스 1월 1일부터 사라진다는 뉴스 보셨죠? 자세한 건 여기에서 확인해주세요. 광고 규제도 강화됩니다. 미성년자 관람가인 방송, 영화 등에서 술을 마시면서 하는 요 소리 이제 듣기 어려워져요. 음주 욕구를 자극할 수 있다라는 이유에서죠. 이 밖에도 달라지는 것들, 중개수수료 피해를 막기 위해서 부동산 계약서를 쓸 때 수수료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. 또 맞벌이금과 동시에 유가계식을 쓸 수 있게 되고요. 물건을 사고 남은 잔돈을 은행 계좌에 바로 적립하는 서비스도 시작된다고 해요. 여러분, 2020년 새해에도 일사일프랑 함께해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.